이 쌀대로 두 대를 수북이 해가지고 지금 쌀을 이렇게 두 대를 불려놨습니다. 여기에 소금 간을 해주세요. 소금 간을 이렇게 한 수저, 두 수저, 두 수저 반 정도 하면은 간이 알맞거든요. 쌀 두 대에. 팥이 다 삶아져가지고 김을 빼고 뚜껑을 한번 이제 열어볼게요. 와우. 팥이 맛있게 적당히 잘 삶아졌네요. 한번 쏟아볼게요. 큰 그릇에. 팥이 이렇게 적당히 잘 삶아져야지 떡이 질지가 않고 맛있게 잘 됩니다. 정말 잘 삶아졌네요. 적당히. 소금 간은 이렇게 한 수저 정도 이렇게 간을 해주세요. 팥이 이렇게 잘 식게 놔둔 다음에 방앗간에서 이제 쌀가루 빻아가지고 와서 맛있게 찹쌀떡을 만들어 볼게요. 방앗간에서 이렇게 빻아온 쌀가루로 삶은 팥하고 시루에 이렇게 팥 먼저 골고루 팥을 넣고 밑에 깔아주고요. 맨 밑에 팥을 깔고 또 쌀가루를. 이게 찰떡은 너무 두꺼워도 좀 맛이 없죠. 그러니까 얇게 쌀가루를 골고루 펴주시고요. 팥 위에 설탕을 골고루 조금 뿌려주세요. 또 쌀을 넣고 한 돌금 더 위에 올려주시고요. 다시 또 팥으로 한 돌금 돌려주시고요. 위에 또 설탕 뿌려주시고요. 세 돌금째 지금 떡을 안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위에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김이 이렇게 이제 뜨거운 김이 올라오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세돌금 이렇게 해도 이게 가라앉으니까 위로 올라오진 않아요. 가해를 눌러주고 눌러주 꼭꼭 눌러주면은 김이 가해로 안 올라오고 가운데로 올라오니까 맨 이렇게 양쪽 가위를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떡이 김이 가운데로 올라와서 떡이 골고루 잘 익습니다. 맨 이제 위에 마지막에 팥을 한 돌금 더 올려서 설탕 넣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쪄보겠습니다. 물을 이 정도 이렇게 넣고요. 위에 이제 얹고 떡을 쪄볼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시루 가에 시루분을 이렇게 바르고 밀가루로 반죽해서 발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고무 패킹이 잘 돼 있어서 안 바르고 이렇게 얹으면은 김이 빠지지가 않고 위로 올라오고 쉽고 간단한 그런 아주 시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뚜껑을 덮으면은 김이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떡으로 떨어지니까 맨 처음부터 이렇게 뚜껑은 덮지 않고 위에다가 면보로 덮어서 김이 어느 정도 한 소큼 올라온 다음에 이제 면보를 벗기고 뚜껑을 덮고 쪄줘야 됩니다.
바로 처음부터 뚜껑을 덮으면은 김이 떡으로 떨어져 가지고 질게 되고 하니까요. 이렇게 면포 올리고 한 소금 떡이 김이 올라올 때까지 쪄줄게요. 지금 파다고 이렇게 쌀가루가 절반씩 남았는데요. 시골 마당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떡을 앉혀서 솥에 시루에 앉혀서 찌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가스레인지다 찌다 보니까 절반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쌀가루하고 파다고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렇게 지금 김이 나가지고 위에까지 올라온 찰떡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았네요. 그러면은 이제 뚜껑을 덮어주셔도 물이 이제 떡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를 좀 푹 쪄주셔야 떡이 찰기가 있고 또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푹 좀 다시 쪄줄게요.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익었나 안 익었나 저금으로 한번 꾹 찔러보면은 가루가 이렇게 안 묻어 나오면 다 익은 겁니다. 가스 불 끄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뜸을 들여주세요. 더 찰지게요. 떡이 잘 익었습니다. 찰떡이. 가위를 삥 둘러 잘 떨어지게 칼로 한번 가위 부분을 이렇게 도려주세요. 와우, 잘 옮겨졌네요. 시루떡이 완성이 됐습니다. 옳지. 찰떡 커팅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골에서 찹쌀로 시루떡을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